여러분 오일 파이터 하나 보냅니다. 여러분 제가 항상 계절 바뀔 때마다 베이스 리뷰들을 해왔는데요. 오늘은 하나보노가 리뷰하는 맥의 골드 쿠션입니다. 얘가 또 맥에서 이런 골드 쿠션이 출시가 돼서 정말 관심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지성 피부가 요 쿠션 쓰면 어떨지 하나보노가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리뷰할 맥 골드 쿠션입니다.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. 스튜디오 픽스 컴플리트 커버리지 쿠션 컴팩트. 패키지가 약간 맥이 좀 블랙, 실버 이런 시크한 이미지 많이 썼는데 좀 블링블링한 골드 패키지로 출시가 되었죠.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 신상입니다. 제가 선물받은 컬러는요 총 3가지예요. N12, N18, 그리고 NC15 3가지 컬러입니다. 3가지 컬러 뭔가 색이 비슷비슷해 보이면서도 또 다른 게 맥의 특징이죠. 기가 막히게 색 하나하나에 차별점을 둡니다. 지금 제 피부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말한 NC15가 가장 피부색이랑 흡사한 모습 보실 수 있어요. 요 두 가지 컬러는 좀 더 한 톤 밝아서 좀 더 화사한 느낌을 좀 주죠. 손등에도 발라보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밀착력이 좋네요. 그러니까 뭔가 딱 바르고 나면 텍스처가 금방 확 굳어버리는 느낌? 그런 제품이 좀 밀착력이 좋거든요. N18 컬러를 저는 오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너무 피부톤이랑 비슷한 걸 쓰면은 너무 화장한 티가 약간 안 나거든요. 저는 조금 티가 나는 걸 좋아해요. 그리고 이 퍼프 리뷰를 또 빼먹을 수 없겠죠. 이 퍼프가 되게 쫄깃쫄깃해요. 그래서 이 퍼프가 내용물을 머금고 있다가 바를 때 확 하고 뱉어내는데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프입니다. 말캉말캉 쿠션 느낌? 처음 이렇게 듬뿍 묻혔다가 먼저 놓고 좀 걸어요. 그래서 이거 전체에 한번 발라준 다음에 퍼트려주기 시작하죠. 근데 진짜 적은 양인데 얼굴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 좀 보이세요? 얘가 24시간 숨 쉬듯이 발린다 이런 발림성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전 눈썹을 지금 타투를 해서 조금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죠. 나중에 출산하러 갈 때도 타투를 하고 갈 생각이에요. 커버력도 괜찮네요. 바르면서도 지금 이 광 보이세요? 광이 되게 나 윤광! 이렇게 뭔가 말을 빵빵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나는 은광, 나는 속광 이렇게 말하는 은은한 느낌 그런 어떤 거를 살짝 가주면서 코는 가장 마지막에 커버를 해주는 편이에요. 그러면은 코에 또 너무 많은 양을 놓치면은 코 모공에 끼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쿠션을 발라주고 나서 남는 양을 코에다가 아주 얇게 도포를 해주는 편입니다. 코 모공이 넓고 저 같은 지성 피부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코가 좀 덜 번들거리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. 컬러가 총 6가지 쉐이드인데 N 컬러가 있고 NC 컬러가 있습니다. N 컬러는 뉴트럴이고 NC는 뉴트럴 쿨 컬러입니다. 그래서 내 피부에는 무슨 컬러가 어울릴까? 네. 여기서 제가 아는 대로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베이스는 쿨컬러 하면은 살짝 핑크 베이스가 많고 또 웜톤 컬러 하면은 옐로우 베이스가 많아요. 근데 여기는 노란 피부를 중화시켜줄 수 있는 컬러가 NC 컬러입니다. 그래서 NC 컬러가 웜톤 베이스를 좀 더 중화시켜줄 수 있는 컬러예요. 또 하나보노 영상만의 코너죠. 네. 3시간, 6시간마다 피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제가 또 시간대별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지성 피부한테는 또 요런 단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. 지금 나온 지 3시간 정도 됐습니다. 코가 좀 번들거리죠?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지성 피부니까요. 속광 효과가 지금 아침에 발랐던 것처럼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코는 역시 수정 메이크업을 안 했더니 번들번들 그 자체입니다. 하지만 오늘은 수정 메이크업을 할 수 없죠. 6시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금 6시간이 됐습니다. 집에 귀가를 했는데 어우 코가 이마랑 코가 많이 반짝거리는데 지금 볼, 턱 괜찮습니다. 근데도 유분기가 되게 묻어나지 않아요. 그쵸? 근데 코 같은 데는 미끌미끌합니다. 여기도. 근데 원래 이제 밖에 나가면은 수정 메이크업을 한 번은 하잖아요. 근데 오늘 수정 메이크업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수정 메이크업 한번 해보려고요. 비스트 한번 뿌려주고 쿠션으로 한 번은 이렇게 두들겨서 찹찹찹찹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 메이크업 했을 때처럼 다시 예쁜 피부 표현으로 돌아왔네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골드 쿠션 같은 경우는 지성 피부가 쓰려면 가을, 겨울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건성 피부는 사계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피부 표현이 예쁘기 때문에 이런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세요. 네, 오늘은 하나분호가 요 골드 쿠션 요 녀석 리뷰를 해보았는데요.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좋댓구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